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과학부에서 있는 김익환이라고 합니다. 보통 생명의 신비 그러면 신비라는 단어를 저희가 사용할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신비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명과학을 또 생명공학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 생명들은 조금씩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더 신비한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생명의 신비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근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한 선생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석가모니라는 선생이셨고요. 석가모니라는 선생님께서 여러 이제 제자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설법을 하셨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또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이제 강의를 듣던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이게 왜 이렇게 무엇이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석가모니 선생께서 대답을 했을까요? 혹시 아세요? 예. 석가모니 선생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혹시 만약에 당신이 독이 묻어있는 화살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독이 묻어있는 화살이 날라와서 내 몸에 꽂혔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응급처치를 하시겠죠. 일단 화살을 뺄 겁니다. 그리고 독을 빨아내든가 이제 독을 치료하겠죠. 그러다 보면 끝나는 게 인생이다.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독화살의 비유라고 하는. 결국 뭡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지 말라는 겁니다. 이 화살이 어디에서 왔을까? 누가 쏘았을까? 이걸 물어볼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찰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꺼풀이 이렇게 뭐 닫히는 순간 그 정도로 짧은 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21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이제 철학을 연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 누구인가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죠. 여러분 잘 아시는 데카르트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인간이다. 자,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철학에서 발견했을까요? 인간의 본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발견한 사실, 그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존재한다. 실존.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혹시 제가 좀 다른 질문을 던져볼까요? 앞에 계신 자매님, 혹시 부모님한테
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서 좀 태어나신, 그렇게 요구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태어나시게 됐죠? 예,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 지구라는 공간 속에 그냥 이렇게 던져졌다. 우리는 그것만을 알고 있는, 그건 사실입니다. 종교에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 하죠. 근데 종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증명이 어렵습니다. 증명이 어렵고.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21세기를 우리 과학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과학에서는, 생명과학에서는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얘기할까? 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우리 역사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러분과 저의 공통 조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면 옛날에는 이제 인간이 몇 명 안 됐을 거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들,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처음 등장했던 시기가 언젠가를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요즘에 이제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는 지금부터 대략 19만 5천 년, 한 20만 년 그 정도에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에 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인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금부터 6,500만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예 이 지구상에 포유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구를 지배했던 생물들이 공룡입니다.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했었고요. 한 2억 5천만 년 때부터 한 6,500만 년 그 사이에 지구를 거대한 몸집을 가진 공룡들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구에 어떤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엄청난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왔고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룡이 멸종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한 38억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지구상에 생물이 없었습니다. 최초의 생물이 지구상에 단세포 생물이 바닷속에서 처음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조금 더 올라가 보시죠. 46억 년이 지나면요, 46억 년 이전에는 지구가 아예 없었습니다. 한 50억 년쯤 전에는 태양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지구와 태양을 구성하는 가스와 먼지밖에 없었다. 우리 태양계.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137억 년 이전에는 아예 우주가 없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우주의 어느 한 점에 모여 있었다. 이게 과학자들의 공통된 빅뱅 이론이죠. 자, 이렇게 보면 우주 역사 137억 년, 137억 년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만 있고요. 어쨌든 이 지구라는 공간이 46억 년 전에 가스와 먼지가 우연히 만나서 지구가 생겼고 그 지구상에 우연히 생물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물체들은 끊임없이 변화해서 지금부터 19만 5천 년 전에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 우리의 조상이 이 지구에 등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0만 년 동안 인류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명을 개발해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란한 문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우주에 영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천체 물리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 태양이 지난 50년 동안 별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냈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태양이 언제까지 빛을 발할 것인가? 대략 한 50억 년 정도까지는 끝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억 년 지나면 또는 100억 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 우리 태양이 백색 외성이 되든가 또는 적색 거성이 돼서 폭발할 것이다. 현재의 모습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태양이 폭발하게 되면 지구는 현재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될 것이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순식간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물학적으로 생명과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우주의 137억 년 역사 가운데 우연히 지구라는 공간 속에 지금부터 20만 년 전에 갑자기 등장한 하나의 생물체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사라져 없어질 존재들이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좀 걱정이 되세요? 50억 년 뒤에는 여러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100년 사실 텐데 100년 동안 지구는 끄떡 없습니다. 앞으로 뭐 1억 년, 10억 년까지도 끄떡 없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이제 여러 종교에서 얘기하죠. 지구는 지난 46억 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앙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생물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생물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인간은 지혜롭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재앙들을 준비하고 있죠. 소행성이 지구에 오게 되면 소행성을 지구로 오지 않도록 폭파시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위험들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어느 우연히 우주의 한 공간에 생겨났다가 언젠가는 없어질 생물체, 인간이 무엇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을까요? 살아있을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지구라는 공간에 살고 있어서 이제 우주에는 그러면 인간과 같은 지구에 사는 생물들 이외에 외계에는 생명체가 없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우주를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SETI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혹시 지구보다 더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별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아마 전파를 보내올 것이다.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전파들을 이렇게 늘 검색을 하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화성에 이제 탐사선을 세 개나 보냈죠. 오퍼튜니티, 큐리오시티, 스피릿 이런 탐사선을 보내서 화성에 생물체가 있는지를 계속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근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어떤 전파 중에 뛰어난 외계 문명에서 오는 전파를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많은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지구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생명체들로 지구는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라는 공간은 참으로 신비한 그런 공간이죠. 우리 우주를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는 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뭐 가득 박혀 있습니다. 이거는 M51이라고 부르는 그런 은하입니다. 이 은하까지의 거리는 2300만 광년. 우리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빛은 여기 사진을 찍은 이 빛은 230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이런 은하들이 우주에는 한 천억 개 이상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은하의 숫자만도. 그래서 이제 이런 외계에 있는 은하들을 보면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우리 은하는
이런 나선형 은하로 되어 있고 우리 은하의 중심에 갈락틱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은하는 아주 거대해서 최소한 별의 개수가 한 2천억 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은하는 굉장히 거대한 은하로서 이쪽 한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의 거리가 10만 광년 걸립니다. 10만 광년은 우리가 뭐 상상할 수도 없이 엄청나게 먼 공간이고요. 그 중에 우리 태양과 지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2만 6천 광년 떨어져 있는 만약에 여러분 이제 핸드폰을 걸어서 우리 친구가 은하 중심에 가서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광속 로켓을 타고 여러분의 친구가 여기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겁니다. 친구에게. 그러면 핸드폰의 이 전파는 빛의 속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 친구야 잘 있어 한번 해보실래요? 헬로. 그러면 그 전파가 이 우리 은하의 중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2만 6천 년 걸립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여기 갔던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친구야 오래간만이야. 잘 있었어? 그 얘기를 또 친구가 하면 여기까지 여러분의 귀까지 들어오는데 2만 6천 년 걸립니다. 그 사이 여러분 생존해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전화기 소리가 전파가 친구한테 가기도 전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밀키웨이는 아주 거대하고 엄청난 그런 별들의 집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하 우리 은하 가운데서 여기 보시는 건 아주 유명한 독수리 성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구름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은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우리 지구와 우리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은하의 별명이 여기 보시죠. 별이 탄생하는 구름이다. 이제 여기서 실제 별이 생성되는 걸 우리가 천체 과학자들이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깨스와 먼지 가운데서 우리 태양과 지구가 처음에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지구에 사는 생물체들은 무엇인가? 지구에서 우리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우리 지구가 생성된 것은 아마 이렇게 생성되었을 것이다. 지금부터 대략 46억 년 전에 아까 보았던 그런 가스와 먼지들이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질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 중력이 더 커지고요. 그럼 다른 걸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지금부터 46억 년 이전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물질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물질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들이 충돌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천만도.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모여드니까 태양의 온도가 천만도가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핵융합이 시작이 됩니다. 핵융합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태양이 별이 된 것이죠. 자, 우리 지구는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비슷한 시기에 우리 지구를 향해서도 물질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구뿐만이 아니고 금성, 화성, 수성 이런 태양계에 있는 모든 천체들이 비슷하게 물질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는 아주 작습니다. 작아서 태양보다 직경이 한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지구도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였는데 이제 점점 식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태양계라는 그런 우리 그 이 집단이 형성이 되게 되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지금 결과를 보니까 지금 이제 한 46억 년 뒤에 우리 태양은 계속 뜨거운 불덩어리입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 가까이 되고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 도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5800 도 그 정도 되고 있고 만약에 우리 지구가 태양에 끌려서 태양 속으로 들어가면 태양 표면에 닿자마자 다 녹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 태양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많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다양한 그 행성들이 우리 태양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8개 행성이 지금 있고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그 8개 행성이 태양계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8개 행성 이외에도 많은 뭐 혜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왕성 밖에도 여러 카이퍼 벨트라고 해서 다양한 행성들이 있는 이런 이제 천체를 우리 태양계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 있는 여러 행성 중에 저게 이제 여러 관찰 그 이제 이런 우주선을 보내서 관찰해 보면 아직 생물체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만 그 생물체가 존재하는데 우리 지구에 사는 생물체들이 너무너무 신비하죠. 우리 인간도 참 신비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지구에 있는 생물체들이 얼마나 신비한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좀 귀중한 분, 이렇게 높은 분이 사는 집을 방문해 보시면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를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지구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막 이렇게 푸른 행성입니다. 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이 많은 이런 푸른 행성을 이루고 있고요. 우리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은하계에 가스와 먼지들이 모여서 우연히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 금성, 수성, 화성 생기는 듯이 우연히 생긴 우리 지구의 현재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시죠. 우리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여러분이 보시는 태양빛이 한 8분 전에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한 8분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구 바로 앞에 있는 행성이 금성이죠. 금성은 표면 온도가 평균 462도 정도 됩니다. 금성은 너무 뜨거워서 생물체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지구 바로 바깥에 있는 행성이 화성입니다. 화성은 평균 온도가 영하 67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만 해도 너무 춥습니다. 생물이 살기에. 우리 지구는요, 평균 온도가 섭씨 14도. 물론 이제 겨울과 여름이 있지만 평균 따지면 14도.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이 살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온도를 지구는 가지고 있다. 그거는 태양부터의 거리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구의 신비는 물입니다. 지구는 71%, 지구 표면에 71%를 바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이 있는데 이렇게 물이 많은 행성을 우리 태양계 내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화성에서 물을 조금 찾았습니다. 과학자들이. 화성의 극지방에서 극지방의 땅 속에 이제 얼음으로 존재하는 그런 물을 조금 찾았습니다. 우리 금성에도 물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처럼 이렇게 많은 물을 가진 행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생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물이 없으면 생물이 살 수 없다. 그게 이제 생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구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물은 모든 생물들이 지구에서 살기에 적합한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은 열용량이 높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를 이렇게 일정하게 지구의 온도가 많이 바뀌지 않게 해주는 기가 막힌 역할을 합니다. 물은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기체, 액체, 고체. 이런 세 가지 얼굴을 가질 수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지구에 생존할 수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연아 선수가 겨울에 이렇게 스케이팅을 타죠. 얼음에서 여러분 뭐 이렇게 눈에서 스키도 타고 얼음에서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지구가 겨울에 적당한 얼음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지구에 많은 물이 존재한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지구의 현재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면 까무러칠 만큼 정교하게 지구는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이 금성에 가시면 금성의 하루는 112일입니다. 이상하게 금성은 자전을 천천히 해요. 자전을 천천히 하면 문제가 뭐가 있는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일교차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가을이 돼서 일교차가 한 12도, 15도 이렇게 나는데요. 지구가 이틀에 한 바퀴 돈다. 그렇게 되면 이 서울이 아주 인간이 살기에 나쁜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한낮에는 여름처럼 반팔을 입어야 되고요. 새벽이 되면 추운 겨울이 돼서 막 파카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것, 그게 참 기가 막히고요. 지구의 공전,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돕니다. 지구가 23.5도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을 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봄, 가을, 겨울이 있죠. 지금 이제 가을이 참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 왔는데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추운 겨울이 옵니다. 가을이 너무 짧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근데 이 3개월이 기가 막힙니다. 인간은 똑같은 걸 싫어하죠. 그래서 가을이 오면 참 정말 좋다. 이렇게 여기다 가도 1년 내내 가을처럼 되면요. 너무 지겹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참 좋은데 좀 지겨울 정도 되면 겨울이 옵니다. 찬바람이 불고 겨울에 여러분 스키 타시는 분들은 겨울을 기다리시죠. 또 겨울이 너무 추워서 한 3개월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죠. 꽃피는 봄이 옵니다. 지구가 사계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북극과 남극 지방 가까이까지 다양한 생물체들이 지구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크기는 직경이 한 12,800km, 대단히 아주 거대한 행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직경이, 이게 또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화성을 가시면 화성은 지구보다 크기가 좀 작습니다. 지구보다 크기가 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 되기 때문에 화성은 중력이 작아요. 중력이 지구의 대략 한 3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성을 가시면 공기가 너무 희박해요. 지구는 중력이 적당하기 때문에 이제 대기, 우리 숨쉬는 공기가 지구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성은 중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가스들이 많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성을 가시면 이 대기의 두께가 지구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0.01 기압. 그래서 화성은 대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생물이 살기에 너무 좀 안 좋은 그런 환경이다. 우리 이 태양계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행성을 꼽으라고 하면 세 가지입니다. 금성, 지구 또는 화성.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만약에 금성을 가시면요. 금성에 만약에 비가 내린다고 하면 금성에는 황산비가 내립니다. 왜냐하면 금성에는 SO2, 이산화황이 많기 때문에 이산화황은 돋겠습니다. 그래서 금성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금성과 화성은 이산화탄소가 95% 이상입니다. 지구처럼 산소는 거의 없고요. 이 금성과 화성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지구는 여러분이 숨쉴 수 있는 산소가 21% 아주 많이 있고요. 화성과 금성은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질소 79%가 있는데요. 이 질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고기, 단백질 소스를 제공하는 게 이 질소입니다. 이 질소가 지구에 아주 풍부하고요. 이 화성과 금성을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는 너무너무 신비한 생물체들이,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에는 여러분이 필요하는 많은 에너지가 차곡차곡 지구 공간 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풍요롭게 사용하는 많은 에너지, 석유,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100년 동안은 끄떡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석유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석탄을 쓰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천연가스 아주 풍요롭게 잘 사용하시고 계시죠. 이거 이외에도 뭐 우라늄 같은 다양한 이런 에너지 자원들이 지구에는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풍요롭게 사용하시라고 이런 많은 에너지가 지구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혹시 종교를 믿는 분 계세요? 가톨릭이나 기독교 믿는 분 계세요? 네. 우주 공간에 천국이 있을까요? 이렇게 망원경을 보면 천국이 보일까요? 우리 또 지옥이라는 공간 있죠. 우주 공간에 혹시 망원경을 보면 지옥이 보일 수 있을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허상일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떠나는 순간 우주는 온통 다 지옥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태양 가까이 가면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 금성, 수성 표면 온도가 40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지구를 떠나는 순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춥든가 너무 뜨겁든가. 태양 가까이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여러분 가시죠. 너무 추워집니다. 일단 지구를 떠나는 순간 우주 공간 나가시면요, 영하 평균 온도는 영하 270도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의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조금만 바꾸면, 그러면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아주 지옥과 같은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 모습은 글자 그대로 파라다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하고 비교해서 지구는 블루스카이를 가지고 있고요, 블루 오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신비고 지구의 신비입니다.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 우리 이렇게 이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시죠. 지구에 처음 등장했던 생물들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은 다세포 생물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균 대략 한 100조개가 되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이 단세포 생물들은 혼자 사는 것들입니다. 혼자 싱글셀로 그렇게 사는 생물들인데 여기 보시면 그 이 단세포 생물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미생물들을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특징을 보고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이 중에 이 가운데 있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대장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대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콜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런 단세포 생물들은 한 세대가 대단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가장 빨리 번식하는 그런 세포는 이콜라이인데요. 이콜라이는 20분이면 자기 몸체를 또 다른 문제 하나 만들어냅니다. 딸 세포를. 그래서 이런 이제 이콜라이 대장균이 빠르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한 마리가 하루 만에 5천억 마리 이상으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빠르게 증식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미생물들을 하등한 생물이다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균을 비롯한 미생물들도 절대 하등한 생물이 아닙니다. 한 가지 보시죠.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사는데 사는 조건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온도가 너무 뜨거워도 못 살고요, 추워도 못 삽니다. 그렇죠? 우리 표면은 우리 체온은 37도. 그래서 40도 이상이 되면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0도씨 이하, 지구가 0도씨 이하로 늘 유지가 되면 인간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생물들은요, 여러 가지 신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높은 온도에서 사는 그런 미생물들은 온도가 100도 이상, 지금 신기록은 113도에서 사는 그런 미생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장 낮은 온도에서 사는 미생물은 0도에서도 삽니다. 0도에서 사는 그런 미생물도 발견했고요. pH가 낮은 거는 pH가 0,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낮은 그런 그런 pH입니다. 그리고 높은 pH는 12에서도 생존하는 그런 미생물들을 발견했고요. 압력은 1000기압, 바닥 속 깊은 데 가면 압력이 높습니다. 1000기압 이상 되는 압력에서도 미생물들이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금. 소금이 이렇게 많이 농도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생물들은 살 수가 없는데 소금 농도가 32% 이상에서도 살 수 있는 이런 미생물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은 우리 사람들, 다세포 생물들보다 훨씬 생존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미생물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정말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시죠. 자유롭게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이 미생물들이 스스로 이동하는 장치를 한번 보시죠. 과학자들이 이건 이콜라이. 이콜라이는 이런 편모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젤룸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 편모를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죠. 이 편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헤엄치는 겁니다. 헤엄치기 위한 편모가 여기에 이 나노, 아주 정말 그 정말 작은 초미세 나노 모터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게 돌아가면 여기 훅이 달려 있어서요. 이 가늘게 되어 있는 필라멘트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가막힌, 그래서 이 구조를 보고 과학자들이 이콜라이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얘는 하등한 생물이 아니다. 이 지구상에 이콜라이가 살 수 있는 여러 환경, 여러분의 장 내에서 살고 있는데 주로 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참으로 고등한 생물이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보면 클러치라는 게 있죠. 클러치는 뭔가 하면 엔진이 돌아가는데 이제 바퀴가 엔진에 연결이 되면 바퀴가 굴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멈출 때는 어떻게 되냐면 클러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이콜라이가 가지고 있는 이 모터에 클러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가 돌아가죠. 돌아갈 때 클러치가 붙어 있으면 이 편모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배의 스크류처럼. 그런데 이콜라이가 가다가 정지하면, 이렇게 멈추면 이 클러치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게 편모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참으로 이런 기가 막힌 컨트롤 시스템을 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다. 지구상에 사는 많은 수많은 미생물들이 이제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다가 그 중에 일부 이제 식물이 지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들이마시는 산소, 이거는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찾아낸 그 결과에 의하면 지금부터 27억 년 이전에는 지구에 산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맘 놓고 숨쉬는 산소는 광합성하는 생물들, 광합성하는 박테리아, 광합성하는 식물들이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부터 27억 년 전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숨쉬는 21%의 산소를 이런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식물들이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먹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산소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모든 맛있는 것들을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참 신비하고요. 지구상에는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여성들은 꽃을 좋아하시죠. 그렇죠?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장미꽃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지구상에는 꽃이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식물학자들이 꽃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꽃들이 25만 가지가 있습니다. 이 25만 가지 되는 아름다운 다양한 이 형형색색의 꽃들을 식물들은 만들어내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 식물들은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보이는 이거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의 아름다운 보석처럼 보이죠? 이거는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꽃가루입니다. 꽃가루를 전자현미경으로 촬영을 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모양, 이 꽃가루 속에는
식물들의 생명의 근원이 담겨 있죠.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로 이렇게 다 치장이 되어 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종류의 먹거리, 먹는 거 좋아하시죠? 인간이 먹는 즐거움을 빼면 인생의 즐거움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먹는 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이 즐겨하시는 모든 이런 먹거리들을 식물들이 다 만들어내고요. 지구에서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까? 지구에 60억의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60억의 인간이 먹고 배불리 먹고 충분히 남을 만큼 넉넉히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 북한이나 또 아프리카 일부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뭐 이렇게 이동 수단,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지구에는 인간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충분히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넉넉히 이런 에너지들이 만들어진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지구는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먹고 다양한 생물체들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아름다운 나비들, 이런 나비들, 뭐 벌들, 식물들의 꽃을 가서 꽃에 있는 꿀을 먹고 살죠. 그러면서 또 식물들을 돕고 삽니다. 식물들이 자손을 번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서로 공생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이 나비는 이름이 피콕 버터플라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공작 나비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생물학자들이 이 나비의 날개를 연구하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나비의 날개를 확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깃털 같은 것들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근데 나비의 날개는 대단히 가볍죠. 가벼운데 그 가벼운 날개를 이용해서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나비가 가벼운 날개를 이용해서 날아가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날개, 나비의 날개, 이 깃털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공간으로 공기를 이렇게 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공기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이렇게 아주 용이하게 날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비들은 아주 그 형형색색의 이런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날을 가지고 있어서 여름을 즐겁게 해주고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건 또 다른 보석입니다. 보석함인데요. 이 보석함의 이제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위에서 찍은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보석함입니다. 이거는 나비들이 알을 품었을 때 나비 알입니다. 나비 에그. 에그가 이렇게 보석함 속에 이렇게 담겨 있다. 이걸 이런 마이크로 세계를 여러분이 관찰을 해보시면 이 아름다움에 여러분이 경탄을 금치 못할 겁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모기의 눈입니다. 기가 막히죠? 모기는 이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기가 여러분 이제 그 여름에 여러분을 괴롭히니까 좀 싫죠? 근데 모기도 지구에 있는 그 아름다운 생명체 중에 하나인데, 과학자들이 모기로부터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시죠. 모기의 비행수를 한번 보세요. 모기는요, 여름에 이제 자기 그 피를 빨기 위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지그재그로 비행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눈치 못 채게. 여러분 그 간혹 이제 이게 아주 조용할 때는 모기의 소리를 듣죠. 그래서 깨기도 하는데, 모기는 기가 막힌 비행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신기한 것은 모기가 가지고 있는 나노 바늘입니다. 자, 보시죠. 모기는 아주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모기는 0.01mm 되는 아주 나노 니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모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늘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기가 여러분 이렇게 피부에 와서 피를 다 이렇게 착륙을 하고 그 다음에 바늘을 꽂을 때까지 혹시 여러분 느끼실 수 있나요? 못 느낍니다.
여러분 피부에 와서 바늘을 일단 꽂습니다. 바늘을 꽂는데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나노 니들을 가지고 보신 것처럼 이런 니들 같습니다. 11마이크론. 11마이크론은 여러분 건강한 머리카락 두께 100분의 1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이렇게 가는 바늘인데 되게 부러지지 않죠? 이 길이는 1.8mm. 이 두께에 비하면 대단히 깁니다. 그런데 부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밖에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끝 표면은 기가 막힌 주사바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끝 뭉퉁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에 나노 니들을 찔러도 여러분이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느끼는가? 이제 이게 모기가 여러분 피를 다 빨아먹고 도망칠 때. 모기가 도망칠 때는요, 빨리 빼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뺄 때 여러분이 이제 예민하신 분은 따끔하고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피를 모기가 빨 때는요, 여러분의 피는 밖으로 나오면 응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 모기는 이 침을 통해서 이 모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침을 이렇게 분비합니다. 분비해서 모기의 침 속에는 항응고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모기가 빨아먹을 때도 그 피가 응고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모기의 이런 나노 니들을 흉내내서 과학자들이 여러분 주사 맞을 때 아프지 않는 주사 바늘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건 딱정벌레입니다. 딱정벌레. 딱정벌레는 이 여러분 보는 곤충들은 천재들이죠. 어느 벽에 저렇게 이렇게 절벽 같은 곳에 가서 쉽게 달라붙습니다. 천장에도 달라붙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비밀을 이렇게 좀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딱정벌레가 가지고 있는 발에는 이렇게 표면적이 넓은 이런 섬모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클로라는 약간의 그 발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톱과 그 넓은 표면적을 이용해서 표면에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딱정벌레의 이런 발의 형상을 또 특성을 이용해서 반복 사용한 아주 잘 달라붙는 접착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은 우리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생물들이 아주 기가 막힌 그 신비스러움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그 새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새들로부터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형형 색깔, 새들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새들이 컬러를 잘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보다 눈이 더 좋습니다. 새들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비는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면서 파리나 모기를 잡아먹습니다. 얼마나 눈이 좋겠어요. 그래서 모기의 이런 새들의 시력은 6.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빠른 속도로 모기나 이런 날아다니는 생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죠. 그만큼 시력이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새들은 이 칼날을 잘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를 선택할 때 더 예쁘고 더 이렇게 아주 형형 색깔을 가진 그런 파트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들은 이렇게 다양한 아름다운 색깔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새들은 여러분과 다른 특징이 날아다니는 것이죠. 새들이 날아다니는 건 이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혹시 날고 싶지 않나요? 날개가 있다면 우리도 날고 싶죠. 근데 우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들의 이런 다양한 전략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죠. 이건 여러분의 뼈입니다. 여러분의 뼈인데 이건 그 독수리의 뼈입니다. 독수리의 뼈는 속이 비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볍게 하려고. 독수리는 날아다니기 위해서 일단 뼈들이 가벼워야 됩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의 깃털을 보시면 깃털의 중심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 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날개는 이렇게 날개짓을 할 때 서로 이제 그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훅으로. 이런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들의 깃털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게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요. 새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들은
이빨이 없습니다. 이빨이 왜 없을까요? 이빨은 무거우니까. 여러분 그 이빨로 맛있는 거 이렇게 잘 먹죠? 근데 새들은 부리가 있는데 부리에는 이빨이 없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새들은요 내장이 짧아요. 여러분 내장이 길죠? 그렇죠?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는데 새들은 내장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내장이 길면 음식물이 가득 차 있고 그러면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새들은 내장이 짧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새들은 방광이 없습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창고죠. 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저장하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새들은 이렇게 공기를 뭐 마음 놓고 이렇게 활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날고 싶으세요? 몸무게를 줄이세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날고 싶으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절제해야 되고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새들은 이렇게 전진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수 있었다. 새들의 비행 전략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씩 다 들여다보면 이런 놀라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너무너무 다 신비하지만 최고의, 만약에 절대자가 있어서 우주를 만들었다, 뭐 생물을 만들었다고 하면 최고의 걸작품은 무엇인가? 저는 두서없이 두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라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우주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요즘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뭐 복제인간, 복제동물 이런 걸 만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맘만 먹으면 과학자들이 복제인간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값어치가 이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안타깝죠. 그런데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인간의 값어치를 새롭게 이렇게 조망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옛날에 없던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생명공학 제품들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인간이 우리의 몸에서 여러분의 몸에서 노다지를 캐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몸에서 찾아낸 다이아몬드들입니다. 노다지입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이죠. 과학자들이 사람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그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죠. 당뇨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이 모자라서 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 인슐린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환자에게 주사를 하면 당뇨병에서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가격이 1g에 $375. 이거 이제 생명공학 제품 중에 비교적 싼 겁니다. 이건 금값 아시죠? 금값은 요즘 한 1g에 한 $5 정도 합니다. 50달러, 1g의 가격이 한 $50 정도 하는군요. 한 5만원 그 정도 내외 하는데 이 $50, 그거보다 인슐린이 훨씬 더 비싸고요. 여러분 몸에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게 한, 우리는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보다 지금 많이 이렇게 자랐죠. 인간의 키가 이렇게 자라게 하는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1g의 가격이 한 $35,000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이가 많이 키가 안 크면 보통 이제 중학생 시절에 이제 주사를 놓습니다. 병원에 가서 호르몬,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1년에 키가 한 5cm에서 10cm 더 큽니다.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 1년 동안 주사를 맞추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호르몬 주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 호르몬을 잘못 주사를 하면 잘못하다가 오른쪽 팔만 이렇게 길어지거나 한쪽 다리만 길어지면 큰일 나죠. 얼굴만 이렇게 커지면 곤란하죠. 그래서 아주 소량씩 조금씩 주사를 합니다. 1년 동안. 근데 여러분은 다 건강하게 잘 자라셨죠.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은 숨을 제가 한 25세까지 성장하는데 1년에 2천만 원씩 다 돈을 번 겁니다. 자, 이런 게 그 여러분 몸에서 몇 개나 되나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는 한 3만 개 정도 된다. 유전자가 그렇게 이제 밝혀져 있고 3만 개 되는 유전자가
이런 단백질을 한 10만 개 정도 만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싼 걸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비싼 거는 이런 겁니다. EPO. EPO는 우리 몸에서 그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게 만약에 모자라면 그러면 심각한 이제 빈혈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경우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여러분의 콩팥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친부전증을 앓는 분들이 계시죠. 콩팥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게 투석을 해야 되죠. 이제 투석을 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 적혈구가 모자라서 늘 이렇게 악성 빈혈에 시달려 왔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생명공학자들이 이걸 이제 병원 공장에서 만들죠. 만들어서 신장 투석하는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적혈구가 만들어져서 악성 빈혈에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값이 비쌉니다. 1g의 가격이 84만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략 한 뭐 거의 10억 가까이 되죠. 1g의 가격이.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물질들이 주로 이제 여러분 몸에서 찾아낸 겁니다. 지금 한 200여 가지가 나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이거 즐겨 보셨던 그 드라마죠. 그 600만 불의 사나이 즐겁게 보셨죠. 이분은요 달리기를 하면 자동차보다도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점프를 하면 막 건물 10층 옥상에 이렇게 점프를 하시는 기가 막힌 그런 분인데 이분이 가격이 얼마죠? 6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명공학을 연구하면서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생명공학 제품으로 다시 인간을 판단해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까 84만 달러짜리가 여러분 몸에서는 매일매일 솟아나는 겁니다. 인슐린, 뭐 성장 호르몬 필요한 때마다 적절히 만들어져서 여러분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제가 값어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인간을 뭐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돈을 좋아해서요.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은 600억 달러 이상의 최소 600억 달러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면 돈으로 보입니다. 600억 달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600억 달러 되는 몸의 그 비밀이 여기에 다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DNA. 지금부터 10년, 대략 10여 년 전에 여러분의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다 모여서. 그래서 이제 게놈, 지놈 프로젝트를 다 완성해서 유전자 지도를 다 완성했는데요. 완성해 놓고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습니다. 보시면 여러분의 유전자 지도는 암호로 되어 있는데 AGTC라고 하는 네 개의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암호가 네 개의 암호를 만약에 빼곡빼곡 이렇게 글을 써서 암호를 이제 책으로 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서울시 전화번호부. 서울시 전화번호부가 있다면 한 10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서울시 전화번호부 200권 분량입니다. 깨알같이 쓴 글씨로 200권 분량으로 전체 그 암호의 개수는 30억 개. 30억 개를 깨알같은 글씨 쓰면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가 암호로 여러분의 그 핵 속에, 세포의 핵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 암호를 누가 해석을 하는가? 그 암호를 누가 해석했죠? 암호를 해석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 암호를 누가 해석했냐면 여러분의 우리의 어머니들께서 해석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가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이 DNA, DNA를 다 해석해서 여러분의 몸체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참 위대하시죠? 그렇죠? 자, 어머니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DNA 암호를 다 해석해서 최종 얻어진 결과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뇌, 이 브레인은 저는 슈퍼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슈퍼컴퓨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고요. 이 슈퍼컴퓨터를 누가 만들었냐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만든 어머니는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뇌는 이런 뇌세포,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르는 뇌세포들의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로 여러분의 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다 만들어졌고요. 이 여러분의 그 이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전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요, 전기가 흘러갈 때는 우리 이런 건물에 보면 전기줄이 있죠. 전기줄에는 전기가 흘러가는 구리선에 밖에 뭘로 덮여져 있죠. 고무 같은 걸로 덮여 있죠. 왜 그럴까요? 전기가 옆으로 새지 말라고. 그래서 이 도체 주위를 부도체, 전기가 흘러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방전이 안 되죠. 자, 놀라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그 뉴런셀입니다. 뉴런셀에 흘러가는 그 이 통로에 절연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독일의 슈반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슈반 세포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그 신경세포 바깥을 지방질이 가득 찬 슈반셀이라는 걸로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서 절연시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랐고요.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여러분의 슈퍼컴퓨터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이제 슈퍼컴퓨터 만드는 IBM 같은 회사에서 흉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의 뇌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지금 이제 컴퓨터들이 점점 더 발달하죠. 발달해서 점점 여러분의 뇌에 근접할 만큼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슈퍼컴퓨터가 한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과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직도 멀었다. 여러분의 뇌를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은 기가 막힌 슈퍼컴퓨터를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뇌가 너무나 소중하죠? 여러분의 뇌가 너무나 소중해서,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직접 만져보면요, 물컹물컹합니다. 혹시 그 뇌 한번 만져보신 적 있나요? 이게 동물들을 이렇게 다루는 분들이 이제 실험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도축할 때 만져보면 뇌는 물컹물컹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뇌가 다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뇌는 온갖 종류의 방어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어 장치를 제가 한번 이렇게 세 보니까 여러분의 뇌는 구중 궁궐 속에 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그 병원에서 이렇게 정신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뒤통수를 8바늘을 꿰맸어요. 되게 멀쩡하죠. 왜냐하면 이런 안전 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자외선으로부터 여러분의 뇌를 보호합니다.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단단한 머리뼈가 있고요. 머리뼈 바깥에도 피부가 있죠. 그리고 머리뼈 안쪽에는 오중 보호막이 있습니다. 골막, 뇌척수막 이런 여러 가지 계속 막들이 여러분의 뇌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정말 신비한 것은 이 뇌척수액입니다. 이 뇌척수액을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의 뇌가 물 속에 둥둥 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두부 좋아하시죠? 두부 장수들이 두부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 때 어디에 보관하죠? 물 속에 넣어서 이동하죠. 그러니까 전 두부 장수들을 보면 참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부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깨지면 안 되니까 물에 담궈 놓으면 외부의 충격을 물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두부는 깨지지 않는 것이죠. 한번 보실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의 뇌가 이렇게 아주 대단히 복잡하지만 물속에 둥둥 떠 있어서 여러분의 뇌는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이 없다. 때로는 이렇게 뭐 피도 나갈 수 있죠. 이렇게 부딪히면. 그리고 너무 심하면 이렇게 뼈에도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웬만한 충격에서는 여러분의 뇌가 이런 뇌척수액으로 보호되고 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의 뇌에 여러 가지 영양분 이런 걸 이제 공급하면서 뇌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신비하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심장 하나씩 가져가시죠. 여러분의 심장을 보통 자동차의 엔진하고 많이 비교합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빨간색 스포츠카를 하나 사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게 제 꿈인데요. 이 슈퍼카. 슈퍼카를 보시면 슈퍼카의 가장 핵심은 엔진입니다. 근데 자동차의 엔진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튼튼한 쇠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슈퍼카를 하루에 24시간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이 슈퍼카는요, 집에 이제 잘 모셔뒀다가 보통 데이트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죠? 여행 갈 때. 근데 여러분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이 잠시 쉬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심장은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 쉬면 여러분의 심장이, 우리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자동차를, 이 비싼 자동차를 24시간 계속 이렇게 엔진을 가동시키면 한 5년이면 엔진이 마모됩니다. 그래서 보링을 해야 돼요. 엔진을 갈아 껴야 돼요. 혹시 엔진 갈아 끼셨나요? 우리가 여러분 심장을 잘만 관리하면 여러분 100세, 120세까지 여러분 심장 튼튼합니다. 전혀 갈아 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두 개의 펌프, 전자동으로 작동되는 펌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심장은요, 이상하게도 여러분이 뇌에서 명령을 내려도 여러분 뇌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명령을 내려보실래요? 심장아 멈추어라. 멈춘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분 나빠서 막 심장 딱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의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님이 위험해지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전자동 그 펌프고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는 심장이 천천히 뜹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여러분이 이 건물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인님이 빨리 이 건물을 도망쳐 나가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심장이 빨리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은 전자동 펌프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심장을 작은 뇌라고 부릅니다. 신경이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참 기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 주위에서 인간 주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환경 변화를 여러분은 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센서를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건물이 아주 최첨단 건물이기 때문에 센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화재 뭐 감시, 그다음에 뭐 연기 감시하는 그런 센서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센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을 한번 찔러보세요. 작은 바늘로 여러분 몸을 찔러보시면 안 아픈 데 있나요? 찔러서 아프다는 얘기는 거기에 센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센서는 뭐 그냥 아픈 것뿐만이 아니고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누가 이렇게 부드럽게 터치하는 거, 이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센서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거 하나씩 들여다보면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얼마나 이게 완벽한지.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몸의 모든 센서를 다 합친 것을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가장 많은 센서가 어디에 있을까?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피부에 있을까요? 여러분 피부에 있는 센서는 다 합쳐도 얼마 안 됩니다. 가장 많은 센서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있는 센서는 주로 이 망막, 눈에, 여러분 눈에 망막에 그 신경세포들이 있어서 빛을 인식하는데 이 센서의 숫자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센서를 100이라고 하면 한 70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옛말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좋다. 그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감각기관의 뭐 비밀을 우리가 다 그 살펴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시각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시각을 누가 만들었나?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의 어머니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머니가 만들어낸 이 전자동 카메라인데 이게 렌즈,
렌즈는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먼데 가까운데 자동 조절이 되고 이제 빛을 그래서 이 망막에 상이 맺히게 그렇게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분의 그 이 눈은 밖에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분의 눈 여기 렌즈 앞, 안쪽에는 투명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살아있는 세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하면서도 살아있는 그 세포들이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받기 위해서 여기서 투명한 영양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안방수라고 하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투명한 액체 영양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투명하게 보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지고 눈동자를 우리 아이리스, 홍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홍채 이제 기가 막히죠. 그죠? 눈이 아름다운 건 우리 홍채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홍채가 빛의 밝기를 조절하죠. 이제 밖에 이제 그 해변에 나가서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면 이 동공이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그다음에 이게 어두운 실내에 들어오면 이게 넓어지죠. 이거는 빛의 밝기를 여러분의 그 신경세포들이 인식해서 여기 여러분의 홍채는 두 개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란 근육이 있어서 이렇게 좁히고 바깥쪽에 근육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런 기가 막힌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의 눈에 가장 신비로운 걸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걸 꼽습니다. 여러분 칼라를 인식하시죠? 근데 이 칼라를 인식할 때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 빛은 RGB라고 부르는 빨강, 초록, 그 다음에 파랑색. 이 세 가지 색깔을 합치면 우주에 있는 모든 컬러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 세 개를 색 분해를 하면 그러면 RGB의 비율을 이렇게 조절하면 그러면 컬러를 새로 만들어낼 수,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제 텔레비전을 만드는 공학자들이 RGB를 발견해서 RGB의 조합으로 컬러 텔레비전을 만들었죠. 여러분의 눈에 정확하게 R 센서가 있고요. 빨강, 초록, 파랑색 센서가 있습니다. 원추세포라고 하는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서 이 RGB의 비율을 인식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밖에 모든 컬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을 카메라하고 이렇게 비교를 자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든 가장 비싼 카메라가 지금 한 5천만 화소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점점 이게 많이 발달해서 5천만 화소라는 건 물체를 인식하는 점의 개수가 5천만 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은 미니멈 최소 1억 5천만 화소 됩니다. 어떤 생물학자들은 한 5억 6천만 화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가 여러분의 눈을 따라올 수 없고요. 여러분의 눈은 전자동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또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동영상.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오늘 한 점도 끊어져 있는 점 없죠? 그만큼 화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완벽한 보호장치가 아주 다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보호장치 제가 하나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뭐 이마, 광대뼈, 여러분의 코뼈 이게 이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여러분의 눈을 보호하고 있는데 혹시나 야구공에 여러분의 눈이 맞았다. 그래도 여러분의 눈은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요 아래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눈알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작은 뼈들이 있어서 지방질과 뼈들이 있어서 그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충격에는 여러분의 눈이 끄떡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안과 의사들이 이건 신의 디자인이다 이렇게 디바인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안와 골절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그 보호 장치가 여러분 눈에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두 개의 눈이 있어서 입체를 볼 수 있죠.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고요. 뭐 이게 여러 가지 다 들여다보면 한이 없는데 여러분의 손, 팔 하나씩 보면 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신, 불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면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의 값어치를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독교 카톨릭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의 형상을 지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절대자가 우주를 만들었는데 절대자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600억 달러 이상 값어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더 나갑니다. 우주를 만든 절대자가 그 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다.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안타깝게도 오늘 하루에도 5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생명의 신비를 저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다 소중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좀 더 깊이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좀 지났는데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